오지 마을 구석구석 찾아가는 행복 코스가 떴다. 띠띠빵빵. 몸도 마음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시골 마을 효자 버스. 예, 아주 기가 막힌 버스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혈압약 드시고 시골 마을 어르신들 웃음꽃 활짝 피게 만드는 이 기막힌 버스의 정체는 뭘까? 산 넘고 물 건너 한참을 달리고 달리다 보면 예로부터 무진장 험하고 외진 곳이 있다는 전라도 대표 오지 중 한 곳 무주에 닿게 되는데, 무주 시내에서도 한참을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파덕 마을. 무거운 것만 들고 다니면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쓰시네. 온몸이 쓰시. 아버님 어디 몸 좀 이렇게 좀 안 좋으세요? 무거운 걸 하루 종일 들고 만치니까 허리도 안 좋고 간접 어깨도 안 좋고 그렇지요. 뭐 농촌생활하면 다 그래요. 농사가 잘 됐건 못 됐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쉴 틈 없이 이렇게 하루 좋은 일, 고된 일이 계속되는데, 집에 돌아오면 앓는 소리 가득이다. 아우 다리야,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죽겠다. 그럼 뭐든 뭐 파스라도 하나 붙이죠. 아우 다리 여기 붙여야 될 것 같아. 급하게 농촌마을 만병통치약 파스를 찾는 어르신. 그런데 어이씨, 파스가 없다. 파스 전번에 무주 갔을 때 사다 노랗게 했잖아요 내가. 그러면 그런 걸 좀 사오라 하면 잃어버리지 말고 사와야지. 아, 뭐 다른 거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못 써. 그래도 그런 건 신경을 써야지. 맨날 아파서 그러는, 힘들게 힘들어 갖고 아파서 그러는 줄 알면서. 아, 좀 하다 보니 어떻게 까먹었어. 나중에 나 사올게. 이거 파스 한 장 때문에 부부 싸움 벌어질 판이네요. 보다 못한 담당 PD 중재에 나서는데. 저 아버님, 그러면 제가 혹시 파스를 좀 사가줄까요? PD 양반이 사줄 수 있겠어? 예, 뭐 빨리 가서 사오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고맙지. 알겠습니다. 빨리 갔다 올게요, 그러면. 사양 한 번 안 하시고 덥석 고맙다 하시는 어르신. 이때 알았어야만 했다. 앞으로 펼쳐질 고행길을. 자신만만 약국에 다녀오겠다고 나선 담당 PD.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약국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데. 오, 안녕하세요. 예. 여기 혹시 근처에 약국이 어디 있나요? 에, 약국 없어요. 이 골자에 무슨 약국이 있어요? 약국은 저기 읍내 나가야 있죠. 읍내까지 가려면 여기서 한 시간 이상 가야 할걸요? 한 시간이요? 예. 너. 약국 가는데 한 시간이라고요? 그럼 왕복 두 시간? 그래도 어쩌겠나, 사다 드리겠다 철석같이 약속했으니 담당 PD 읍내로 열심히 달려가 보는데, 초집중 모드로 쉬지 않고 달렸는데도 무려 20분! 그렇게 파스 한 장 사서 나오긴 했는데, 이거 또 왔던 길을 다시 갈 생각하니까 한숨이 절로 나온다. 예, 여기 파스. 그거 사왔네? 나 못 사올 줄 알았는데. 많이 써봐. 어쨌거나 담당 PD 고생한 덕분에 어르신 아픈 다리 조금이나마 시원해지신 듯해서 다행이긴 한데, 와, 이거 불편해서 어쩌신데요? 여기서 약국 가려고 하면은 차가 두 시간마다 있는데, 갔다 오면은 한 시간, 하루 한나절밖에 걸리고, 병원 가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걸려. 네, 옆에 어르신이 눈은 많이 왔는데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도 여기까지 못 온다 해가지고 부축해서 내리막길 미끄러운데 그 어르신을 부축해서 큰 도로까지 간 적이 있어요. 동네 분들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약국 갈 일, 병원 갈 일이 많은데 다들 참는 데 도가 텄다고 한다. 시골에 있는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조금 아파도 그냥 일하고 저녁에 되면 뭐 파스 한 장 바르고 그 정도죠. 뭐 조금 아프다고 병원 가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예. 저 도로로 나가가지고 버스 오면 타고 간데 힘들어요. 하루 내 걸려 갔다 왔다 하면. 에휴, 오늘도 어르신들의 한숨이 깊어간다. 이른 아침 김천시 보건소.
보건소 문을 열 시간인데라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다들 뭔가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저 지금 어떤 걸 챙기시는 중이신지. 어르신 담임 아내들을 영양제랑 파스 짜고 있는 거거든요. 각종 약품이 가득가득 담긴 박스들을 버스에 싣고 어디론가 떠날 채비를 하는데 그렇다! 시골 오지마을 주민들의 의료복지 사업을 위해 마련된 행복버스! 영동, 김천, 무주 이렇게 접경한 시군이 세 개의 시군이 모여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드리는 버스입니다. 마을분들이 한 분, 두 분 찾아오고 드디어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됐는데 어머니 지금 현재 드시는 약 혈압약하고 허리 아픈 약하고 오늘 혈압 재신 거 다 괜찮으시고 당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 전부 다 괜찮으시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꼼꼼한 진료는 기본 서비스로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상약 선물까지. 지난번처럼 파스 넣어놨거든요. 네. 이번에 내장 넣어놨으니까 공부 앞으로 좀 붙이시고요. 네. 요거 영양제. 안녕하세요. 그 영양제. 네. 하루에 한 개. 아침에 식사하고 해주세요. 무료 건강검진이라고 기본 검진만 할 거라는 생각은 오산. 행복버스의 진가가 여지없이 발휘된다. 요 행복버스. 단순히 사람만 태우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라 각종 최첨단 의료 장비 완벽하게 갖춘 이동병원이라는 말씀. 여기에서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검사하실 분들은 뭐 간 초음파나 갑상선 뭐 복부 초음파 그것까지 다 이루어지거든요. 여기 있는 장비도 거의 병원급에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은. 행복 버스가 찾아오는 날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하는데 진료실 옆에 마련된 깜짝 영화관. 평소 엄두도 내지 못했던 영화 구경까지 오늘 아주 제대로들 하신다. 오늘 지금 뭐 보고 계시는 중이세요? 영화. 영화요? 네. 어때요? 뭐 재밌으세요? 재밌네. 아유 좋지요. 시골에서 이런 거 보기 힘든데 잘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여기저기 살뜰히 챙겨주는 효자 버스. 버스가 오는 날이면 마을엔 행복꽃이 활짝 핀다. 좋아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맙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가끔씩 이제 뭐 과일도 좀 주시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보람을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행복버스가 와서 진료도 해주고 약도 주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버스 최고. 어르신들 건강도 챙기고 행복도 챙기는 특별한 버스. 오늘도 희망 가득 싣고 출발!